밤색 느낌 나는 아잔틱도 있고 완전히 시커매지는 아잔틱도 있고. 성격 어떻게 어 이거 안 이런데 지금 아까 쟤를 보더니 좀 놀랬나 봐요. 오 또 난리 났네요. 어우 예, 예. 근데 엄청 살살 깨물어요. 아 그래. 진짜 아프시네. 지금 어 손에 피 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브리더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볼 건데, 지금 여기 뒤에 배경이 조금 낯익지 않나요 이거? 자, 어떤 분의 사육반인지 한번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주위원대입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거의 탑클래스 크레스트 게코 브리더신데, 저희가 오늘 또 모프에 대해서 재밌는 정보들을 갖다가 구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한번 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모셨는데,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자 질문 엄청 많이 받아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짜 유익한 정보가 될 거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영상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오, 지금 오랜만에 들려봤는데 확실히 선주비원더님 사육방은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완전 칼같이 각이 잡혀있는데, 선주씨 그 영상 찍으셨죠? 첫 번째로 우리가 모프의 뜻부터 이제 설명 한번 해볼 건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변형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전적인 모프도 있고 이제 뭐 패턴 모프도 있고 색상 모프도 있는데,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패턴 모프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표적으로는 할리퀸 타입, 핀 타입. 네. 그럼 할리퀸이랑 핀부터 해가지고 한 마디씩 보면서 한번 모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프 설명하는 거라서 네네. 제가 특별히 발색을 좀 올려놨어요. 웬일로 분무지를 해놓으셨어요? 대충 찍으시는데 항상 네. 저올 때마다 할리퀸 타입인데, 네. 할리퀸이 조금 더 고급화된 애들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일반적인 할리퀸은 없군요. 네. 이제 익스트림 할리퀸. 익스트림 할리퀸이라고 한다면 이제 할리퀸에서 패턴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입혀진, 2차 형질이 조금 더 많이 입혀진 애들. 그럼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찍어 넘어가볼 건데, 1차 형질, 2차 형질, 3차 형질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네, 1차 형질은 이제 베이스인데. 아, 일반적인 기본 색깔. 네, 베이스 색감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사람의 피부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는 여기 보시면 주황색 빛의 패턴들이 보이시죠? 한 단계로 다른 색깔. 네, 네. 그러니까 1차 형질과 2차 형질은 완전히 다른 형질이고, 이제 화이트가 있죠. 화이트는 이제 3차 형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색감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피부 질감도 좀 다르죠? 네, 다르죠. 스케일 네. 두께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네, 맞죠. 알겠습니다. 일단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따라 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자, 일단 그러면 익살리부터 한번 설명을. 이게 트위칼들이 이제 3차 형질에도 사실 종류가 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화이트 월이라고 하죠. 벽같이 딱 패턴이 박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화이트가 잘 안 번지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요? 네, 고정적으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대신에 이제 피부의 질감이 두껍고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이게. 유전율이 아, 안정적이에요. 유전율이 안정적이에요. 네. 근데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좀 많이 전문적으로 와버렸는데. 기본적인 그 할리퀸 대표적인 패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할리퀸은 네,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불꽃무늬예요. 저는 그 대답을 원했어요, 지금. 불꽃무늬가 있는데. 아, 옆구리에 불꽃무늬. 네, 그, 보시면 좀 불꽃무늬 같죠? 이게 좀 그런데 단순하게 말했을 때 옆구리에 불꽃무늬가 50% 이상 돼 있는 애들이 할리퀸으로 맞아요, 할리퀸이 분류가 되고 이제 그렇죠, 맞죠. 70% 이상 이제 불꽃무늬가 차 있는 애들을 이제 익스트림 할게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원했다고요. 시작하자마자 막 형질이 어떠고 저쪽 아니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데. 그다음에 트라이컬러라는 건 이제 여기에 3차 형질 화이트 월이 올라가 있다. 네, 아주 잘 올라가 있죠. 근데 월이 참깨처럼 점화가 두 개 있는 것도 아 트라이. 아 근데 트라이 맞죠. 세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건 맞으니까. 점깨 하나 밖에서도. 네, 맞죠. 네. 퀄리티의 차이다. 네네. 퀄리티의 차인 거지. 그래서 이제 막 트라이엑스도 싼 거는 10만 원대가 있지만 엄청 화려하게 막 섞여 있으면 갈대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심하죠. 자, 이쯤에서 구독자 질문 하나 좀 해볼게요. 틀의 모프별 가격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트라이 익살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이제 예쁜 트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 퀄리티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선호하는 색깔이 있고 그렇죠, 선호하는 있어요. 핏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은 있어요. 이게 고퀄의 기준을 나누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 형질이 많이 차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두 번째 색깔 컬러가? 네, 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도 당연히 많이 올라와있으록 고퀄로 치고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차가 무슨 색깔이죠? 제일 어두운 게 어디 네, 1차 색깔? 블랙이죠. 네, 블랙 베이스인데 말씀하시는 갈색깔 좀 밝은 톤, 그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오히려 익살리에서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준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이제 2차 형질과 3차 형질이 많이 차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많이 보이죠. 턴이 많이 비어있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저퀄인 건 아니에요. 근데 아~ 이제 사람들의 선호는 이제 이렇게 패턴이 많이 차 있는 아이를 아 이런 3차 형질이 들어가 있는 네. 애들도 선호하는 거 네. 1, 2차, 2차, 3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많이 선호하죠. 근데 이 친구도 보면 완전히 진짜 익살리의 표본 같은 느낌이네요. 딱 봐도. 네, 근데 얘
올해는 3차형질이 되게 많네요. 아, 3차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네, 2차가 모르겠네. 많이 지워진 타입이죠. 근데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 이런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불꽃 무늬가 딱 명확하게 들어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 할리퀸 중 쿼드 중간, 그러니까 할리퀸이나 쿼드라고 부르는데 그 이제 이런 애들은 구분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쿼드 형질에 가깝다, 뭐 할리 형질에 가깝다 그 이렇게 말을 많은데 경계선의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쿼드랑 프라이스임 할리퀸의 그 화이트 월이랑 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쿼드 제대로 된 쿼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쿼드 와 씨, 근데 쿼드를 설명하려고 데려오는데 퀄리티가 미쳤네. 네, 이게 쿼드 핀 스트라이프고요. 이게 핀 스트라이프가 이제 말 그대로 등줄기에 이제 핀이 이렇게 쭉 머리 귀까지 네. 귀부터 꼬리까지 네. 핀이 나열되어 있는 아이들을 핀 스트라이프라고요. 꼬리 끝까지 이어져 있으면 이제 풀핀. 네, 풀핀. 네. 중간에 하나하나 뭐 빠져 있으면 그냥 핀 스트라이프. 그냥 핀 스트라이프. 그다음에 쿼드는 뭐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아, 돌출되어 있는 거 있죠. 두꺼운 스케일. 네, 돌기. 네. 이 돌기가 쿼드예요. 좀 잘 보이는 애를 찾아볼게요. 쿼드라고 데려온 애가 너무 밝아가지고 선이 안 보여. 여기 줄이 한 줄 딱 나 있죠. 쿼드가 말 그대로 네 개의 줄이란 뜻으로 나타나요. 등에 두 줄 무늬. 옆구리에 두 줄. 네, 두 줄. 네. 다 포함해서 네 줄. 근데 쿼드도 이제 당연히 익스트림 할리퀸처럼 퀄리티가 존재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딱 깔끔하게 쿼드 딱 두 줄 들어간 게 좋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쿼드 화이트가 월까지 변형된 수준으로 번지는 게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취향 차이. 그 다음에 좀 굵어지는 애들. 아 이렇게 보니까 완벽한 쿼드죠. 네. 구독자 질문을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중간 정도로 보였을 때가 어떠냐. 그러면 제가 또 네.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얘는 쿼드일까요? 아니면 화이트 월일까요? 저는 쿼드? 쿼드. 네. 맞아요. 쿼드예요. 쿼드. 보면은 끊겨있지만 형질이 우두투두한 형질이 딱딱 박혀있잖아요. 근데 이제 월 계열들은 보면은 아 선형이 아니고 돌규칙적으로 네. 쿼드처럼 이렇게 딱 일자 형태의 돌기들이 없어요. 돌기들이 월 전체가 돌기로 돼 있어요. 얘는 월일까요? 쿼드일까요? 이것도 쿼드처럼 느껴지는데 꼭? 일자로. 맞아요. 쿼드. 아 쿼드 맞아요. 네. 아 형은 잘 맞추는 데죠? 일자 형질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 형질 화이트가 들어가 있고 약간 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일자로 형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돌기가 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건 그냥 트라이스트림 할리퀸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쿼드 핀 스트라이프예요. 아 쿼드 핀 스트라이프. 네. 자 이렇게 많은 예시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아, 너무 에이핑하러 가면 안 돼. 수컷이 지금 안과 냄새를 맡고 슬금슬금 다가가다가 지금 제시들을 네. 당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할리퀸과 핀스트라이프의 모프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말 그대로 유전적으로 100% 유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열성 우성 모프들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공우성 모프는 이제 릴리 화이트가 있죠. 아, 또 선주 씨 하면 또 릴리 화이트죠. 네, 선주 씨가 또 릴리 화이트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지신 분인데 역시 기둥인 월리. 월리 오랜만에 본다 너. 네. 이제는 얘도 이제 중년층이죠 이제. 네, 이제 나이 많아요. 10회. 아, 얘는 10회. 네. 어, 발음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시즌 베스트. 아, 시즌 베스트다. 아, 시즌 네. 베스트. 아. 얘들 보면 이제 화이트가 네네.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게 릴리 화이트인데, 릴리 화이트 특징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릴리 화이트의 특징은 네. 릴리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징이라면 꼬리 끝까지 거의 다 99% 개체들 꼬리 끝까지 하얘요. 아, 릴리 화이트 특징들? 네. 꼬리에 그 잡티가 없다고 해야 되죠. 아, 그리고 저도 이제 느낀 건데, 릴리 화이트 형질 같은 경우에는 3차형질로 두껍게, 스케일이 좀 두껍다고 해요. 네, 맞아요. 좀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턱에 블러싱이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 아, 이제 이렇게 주황빛에 블러싱이 들어간 애들이 아, 많아요. 근데 이건 이제 퀄리티에 따라서 네. 화이트가 턱까지 덮어버리는 애들도 있고 아 네. 퀄리티에 따라서 네. 구별하기 힘든 것들도 좀 있긴 하죠. 네. 얘는 이제 조금 특이한 애죠. 이거 진짜 특이하던데 얘는 릴리 화이트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릴리도 착각했는데 아 맞네요. 근데 이거 맞아요. 꼬리가 딱 보면 다르죠. 그렇네요. 오 맞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완전히 하얀 어 쌌다. 어쨌든 아까 선주 씨가 말씀하셨던 이 꼬리 끝에 롤리리 그 형질이 확실히 보이네요. 그리고 블러싱도 블러싱이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릴리 화이트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 개체 때문에 또 혼돈 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파충류가 미래다라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릴리 화이트랑 릴리 화이트가 붙으면 치사유전으로 둘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공우성은 공우성끼리 이제 메이팅을 시키면 25%로 이제 슈퍼폼이 발현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25%가 넘으면 50%가 릴리 화이트. 그럼 25%가 네. 슈퍼폼이 나오는데 네네. 이 슈퍼폼 애들만 죽어요. 유전적으로 이제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인데 이제 그게 붙으면 그렇게 25% 확률을 죽는다. 네 맞아요. 릴리 화이트가 슈퍼폼으로 나왔을 때는 치사 유전이라는 거. 이제. 네 맞아요. 네. 일단은 릴리 화이트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다음 모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치노의 특징은 이제 도사를 지우는 형질을 가지고 있고요. 아 도사를 지운다. 네. 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도사를 일반 이제 노멀들 같이 가지고 있지만 네. 자라면서 도사를 이제
지워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Y자, 꼬리 쪽에 Y자가 있다고 하는데 네, Y자라는 네.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팬텀의 그 형질이에요. 팬텀은 아~ 이제 꼬리 쪽에 살짝 이게 있거든요. 네네. 핀이. 네네. 카푸치노에도 팬텀이 들어가는 라인이 많기 때문에 그 Y자가 들어가 있으면 카푸치노일 확률이 높다 해서 이제 구별법으로 하게 됐고 그것보다 저는 더 정확한 방법은 꼬리인 것 같아요. 꼬리가 네.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상당히 인기 많은 게 얘는 이제 열성 모프 아잔틱이죠. 아, 아잔틱? 아, 지금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모프 설명 때문에 잠시 좁은 동영 옮겨놓은 거지 네. 사육 환경이 넓습니다. 예, 지금 이거 또 영상보다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우성 말 그대로 50% 확률로 한 마리만 했어도 이렇게 유전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자꾸 난리나고 자꾸 수컷인가요 혹시 둘 다? 아니요 둘 다 안 컷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얘가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아 성격 많이 안 좋은데 그 개체들은 주인 성격 좀 다른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잠시 개드립이 나왔는데 자 이쪽 오른쪽이 아까 제가 이제 50% 확률로 이제 유전이 되는 카푸치노. 네, 우성 카푸치노. 왼쪽 색깔은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달라요. 얘들은 이제 열성이라고 해서 함수가 모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번식이 되는 그런 계열들이죠. 네, 열성 아잔틱. 네, 열성 아잔틱.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잔틱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시커멓게 바랜데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정확하게는 이제 노란색 색소와 적색 색소를 지우는 형질을 가지고. 나 이거 이 답변을 하겠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색소를 갖다가 없애는. 네, 맞아요. 네, 색소 결핍 개체죠. 그래. 반대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잔틱의 특징 같은 경우는 패턴을 지우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색소 결핍 때문에 아까 말했던 2차 그 형질이라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색소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네. 그거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네, 없애버려가지고. 네. 태어날 때는 막 풀핀으로 나왔는데 네네. 자라고 보니까 핀이 막 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돌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네, 돌기는 남아있는데 색깔이 지워져 버립니다. 색깔이 지워진다. 확실히 그 부분 팁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색소 결핍 말고 또 다른 혹시 뭐 좀 특징 같은 거? 차콜은 네. 여기 머리 쪽 색깔을 보시면 약간 초록색이죠. 쑥색. 네. 쑥색. 얘들은 발색이 빠지면 네. 쑥색이 돼요. 아잔틱은 네. 여기 색깔 보이죠, 여기. 아 여기 예. 회색깔 이상한 네 회색깔 네. 발색이 빠진 회색이 돼요. 밤색 느낌 나는 아잔틱도 있고 네. 완전히 시커매지는 아잔틱도 있고 성격 완전 이거 아니런데 지금 아까 쟤를 보더니 좀 놀랬나봐요. 오 또 난리 났네요. 근데 엄청 살살 깨물어요. 아 그래 또 아프시네 지금 손에 피나는 것 같은데 이거 코레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블루아이라는 모프 아세요 혹시? 네 블루아이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블루아이는 열성인가요 우성인가요? 노멀이랑 붙였을 때 블루아이가 발현되나요? 네. 지금 밝혀진 바로는 네. 열성이고요. 아 열성이면 노멀이랑 붙여서 안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블루아이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스페인 브리더가 이제 블루아이를 발견하고 네. 이제 퍼뜨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사실 집에 크레를 수백 마리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네. 블루아이가 한 마리씩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돌연변이로 나온 블루아이인지 아니면 얘들도 열성 유전자를 가진 블루아이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분들도 블루아이란 모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분들도 눈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서두시 블루아이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공개해 드릴게요. 아, 네. 아니 개체를 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 렉사를 저를 끌고 오고 계신데 지금 렉사를 저를 통째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아 이 친구가 블루아이가요? 진짜 프로노인네요. 블루아이가 지금 3마리가 있고요. 아 3마리나 데리고 계세요? 특징은 네.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블루아이고요. 아 말 그대로 파란 눈. 근데 이 브리더가 네. 이렇게 이제 패턴리스들을 이제 선별해서 블루아이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아이들은 전부 다 패턴리스고요. 그런 부분이 진짜 패턴이 하나같이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온 모든 블루아이가 전부 다 패턴리스예요. 그리고 스킨이 네. 굉장히 밝아요 얘들이. 그 밝고 좀 특이해요. 스킨도 얇은 것 같고 투명한 톤이 좀 있다 약간 뭐 다른 이제 도마뱀들로 예를 들면 하이퍼 계열 쪽으로 잘하면 뭐 빠지지도 않을까 싶은데 그건 조금 더 좀 더 번식을 한번 해봐야 네,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손주 씨랑 같이 우리 크레스트에게 그 모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짜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받은 질문이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편은 이제 우리 손주 비언더님께 크레스트 게코 A부터 Z까지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 정리해서 그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손주 씨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2편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